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파티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세발자전거 레이스예요. 지금 친구들이 귀여운 세발자전거 타고 경주를 할 건데 과연 누가 이길지. 이렇게 열심히 쿰바가 페달을 밟고 있는데, 우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쿰바.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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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우와, 쿰바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쿰바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키노피오 3개예요. 엄청 많은 키노피오들이 지금 열차 안에 있는데 모두 몇 명인지 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준비! 친구들도 한번 같이 세어보세요. 우와, 잠깐 잠깐 돌아다니는 키노피오까지 세려고 하니까 너무 헷갈리지만 천천히 왔다 갔다 지나가는 키노피오. 잠깐만 잠깐만 자리에 앉아보라고. 지금 잘 샜는지 군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고 있는데 잘 맞는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바는 지금 22명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어떤 친구가 잘 맞췄을지 하나씩 세어보고 있는데 과연 과연. 우와, 25명이었네요 군바만 빼고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잘 맞췄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쿠파주니어 후쿠후쿠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클러셔 군단으로부터 도망쳐라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클러셔들이 뒤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얘들아 얼른 얼른 가자고.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 길과 장애물이 없는 길이 있는데 후쿠후쿠는 장애물이 있는 길이지만 요리조리 잘 펴서 다니고, 이번엔 군바 다시 아래쪽으로. 이번에도 역시 다행히 군바가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잘 선택을 했네요. 이번엔 위쪽 길로 가봐야지. 으악, 장애물이 많고 지금 친구들이 많아서 으악, 요리조리 잘 피하고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군바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으악, 도관에서도 지금 클러셔가 나오고 있어요. 우악, 정말 많은 클러셔들이 오고 있는데 군바가 이번에는 다행히 길을 잘 선택을 했고 이번에도 앞으로 더 달려서 우악 우악, 군바 조심 조심. 군바가 붙잡히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진동 퀴즈예요. 지금 앞쪽에서 어떤 친구들이 등장을 할 건데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진동이 있거든요. 똑같은 진동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첫 번째, 오, 폭탄병이 터졌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으악, 콕 찍었는데 과연 문이 닫히고 이제 진동으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진동이 왔거든요 친구들. 느낌에는 여기 폭탄병, 폭탄병의 진동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일까요? 우와, 맞았다. 폭탄병이 맞았네요 친구들. 가장 먼저 선택한 쿠퍼주니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마리오까지 1점을 모두 받고 이번엔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엔 물속이네요 친구들. 우와, 가시가 뾰족뾰족한 북어 같은데 진동이 있었고, 이번에는 뽀꾸뽀꾸, 귀여운 뽀꾸뽀꾸가 지나갔고, 이번에는 징오징오예요 친구들. 징오징오가 물에 첨벙 빠졌다가 나왔는데 과연 이번엔, 지금 진동이 처음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던 여기 고거 같은데 군바가 먼저 첫 번째 친구를 선택했거든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우와, 맞았다 맞았어요 친구들.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고거였어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지금 점수를 받고 있고, 이번엔 파이널 라운드. 이번엔 쿵쿵이, 그리고 그 다음, 우와, 다리로 쿵쿵 하는데 과연 세 번째는, 으아, 위에서도 꽈당꽈당이랑 쿵쿵이었었네요. 이번엔 약간 발만 고르는 진동 같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친구 같았거든요. 과연 정답은 쿵쿵이었네요. 이번 퀴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쿠퍼주니어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진공청소기예요. 친구들이 지금 먼지로 가득한 방을 청소해야 되는데 군바는 지금 혼자서 청소기를 들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셋이서 협동을 해서 하는데, 셋이 협동을 해서 좋은 점수는 있지만 왔다 갔다 갈 곳을 이렇게 정하지 못할 땐 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군바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이번엔 이쪽으로 이쪽으로 군바가 먼저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이고 저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구석까지 먼지까지 모두 청소를 다 마쳤어요 친구들. 과연 어떤 먼지가, 세 명이서 같이 한 먼지 주머니가 훨씬 더 많았네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쿠퍼주니어 부끄부끄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과일을 에워싸자예요. 지금 앞쪽에 보이는 화면에 똑같은 과일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이번엔 사과랑 포도가 있는데 여기 있다 마리오 이쪽 마리오랑 곰바가 먼저 정답을 맞췄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엔 딸기랑 바나나 포도가 있는데 딸기 이쪽 마리오 이쪽인 것 같다고. 우와, 이번에도 곰바랑 마리오가 먼저 맞췄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3라운드, 먼저 3번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곰바랑 오렌지랑 포도니까 이쪽 마리오 이쪽인 것 같은데 아래쪽에도 숨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네 번째 라운드, 사과랑 딸기 이번엔 이렇게 이쪽 여기 같아 여기 마리오 이쪽 여기 이번에도 쿠퍼주니어랑 부끄부끄가 먼저 맞췄어요. 이번엔 다섯 번째, 이번엔 꼭 승리하고 말겠다고 마리오 이쪽 얼른 오라고. 아깝다, 쿠퍼주니어랑 부끄부끄가 먼저 맞췄네요. 이번 게임은 쿠퍼주니어랑 부끄부끄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뒤에서부터 펀치라이트예요. 지금 친구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열차의 뒤쪽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곰바 지금이 이렇게 우와 데이지가 공격을 받았고 잠깐 이렇게 우와 이번엔 피치타이라고 마리오 우와 우리 팀도 공격을 받다니. 이제 마리오만 남았으니 조금만 뒤로 갔다가 이렇게 뒤에 꼬리를 조심하라고 우와 이렇게 마리오 우와 마리오까지 했고 이번엔 마리오까지 우와 부끄부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와 이제 2대1인데 과연 부끄부끄랑 이제 그 친구도 곰바랑 부끄부끄만 남았어. 이렇게 잠깐만 안돼 뒤를 공격을 받았다니 아쉽게 마지막에 부끄부끄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번 게임은 부끄부끄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나아가라 코인로드예요. 앞쪽에 있는 친구들 우와 곰바가 떨어졌어요. 친구들 길을 잘 보고 가야 될것 같아. 곰바 중간중간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고 코인을 많이 모아야지 이기거든요. 역시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먼저 가서 으악 곰바 떨어지지 않게 이번엔 잘 가보자고. 뒤에 또 코인이 나오잖아. 우와 좀 늦게 가도 친구들 코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부끄부끄가 부딪히고 말았네요.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다행히 곰바가 잘 지나갔고 많은 코인을 모아서 친구들 잘 도착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모여서 퍼레이드예요.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우와! 벌써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 둘 멈췄다가 키누피코의 지도를 받고 앞쪽으로 우와! 지금도 빠르다니! 괜찮아 곰바 실수해도 괜찮다고 멋지게 지금 친구들이 행진을 하고 있고 다시 멈춰서 이번엔 뒤로 돌아서 하나, 둘 멈췄다가 박제 다시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 둘 우와 친구들이 정말 멋지게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신호에 맞춰서 멈추고 다시 이번엔 앞을 바라보고 키노피코로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정말 멋진 행진이에요 친구들. 이제 멈췄다가 다시 옆으로 돌아서 하나, 둘 우와 멈췄다가 이번엔 다시 앞쪽을 바라보고 하나, 둘 우와 정말 멋진 행진이에요 친구들. 모든 행진이 끝나고 이제 멋지게 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이번 게임은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키노피오 식당이에요. 바깥쪽에서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재료를 지금 베이컨과 이렇게 베이컨을 먼저 하나 잡아서 여기다 전달해주고 이번엔 양상추 이쪽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리오랑 지금 열심히 재료를 나르고 있고 이번엔 양상추 성공! 우와 한번 주문 성공했고 이번에는 토마토 마리오 잠깐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를 바쁘다 바빠 얘들아 잠깐 부끄부끄 나 좀 지나갈게 이렇게 토마토를 갖다 주고 마리오가 마리오 베이컨 괜찮아 맞아 아이 마리오가 지금 베이컨을 갖다 줬고 다음 주문은 이번엔 양상추가 두 개나 있네요. 양상추를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다시 한번 양상추를 저렇게 높여 잠깐만 비켜달라고 양상추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혀서 잠깐 이렇게 으아 고퍼지면 내가 먼저 좀 지나갈게 이렇게 양상추를 갖다 주고 이번 주문은 다시 한번 또 양상추 마리오 양상추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 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베이컨 하나씩 사이좋게 마리오랑 곰바가 완료를 했고 우와 성공. 근데 친구들 양쪽의 친구들이 모두 같은 점수라서 이번 게임은 무승부예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나무블록을 무너뜨려라예요. 지금 군바가 아주 커다란 대포로, 그리고 반대쪽 친구들은 작은 대포로 지금 무너뜨릴 건데, 군바의 대포는 이렇게 파워가 센 대신 충전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잘 쌓으면 엄청 많은 블록이 무너져서 이렇게 잘 맞추고 공격만 한다면, 이번엔 군바 이쪽 한번 발사, 이제 한 번만 더 발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맞춰서, 우와, 성공! 모든 블록이 다 무너졌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군바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빙수타워예요. 지금 친구들이 맛있는 빙수를 먹기 위해서 얼음을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으악 생기는 머리에 얼음이 잔뜩 들어갔네요. 이렇게 높이 높이 얼음을 쌓아야지만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쿠퍼주니어가 쌓은 위쪽으로 이렇게 더 높이 높이, 우와 굉장히 높아진 얼음들인데, 이렇게 멋지게 타워로 높이 높이 쌓고 있는 친구들, 얼음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낭비하지 않고, 군바의 얼음 벌써 다 끝났어요 친구들. 쿠퍼주니어까지 모두 다 얼음을 쓴 것 같은데, 과연 이제는 어떤 쪽이 더 얼음이 긴지 길이를 재어보는 시간. 우와, 우리 쪽의 얼음이 좀 더 높이 쌓아졌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군바와 쿠퍼주니어의 승리. 예, 잘했어 쿠퍼주니어.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코인 고르기 심리전이에요. 지금 구름 위에 있는 코인을 잘 골라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코인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코인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으악, 군바랑 고꿈과 부딪혀서 코인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라운드, 군바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과연 다른 친구랑 부딪히지 않을지. 준비! 으악, 모두 다 가운데로 못치셨네요. 아무도 코인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세 번째 라운드, 이번엔 군바가 또 한번 선택을 했고, 이번엔 코인을 획득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와, 다행히 군바가 지금 두 개를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네 번째 라운드인데, 이번에는 욕심내지 말고 군바 조금만 코인을 획득하게 해보자고. 이번에는 으아, 또 부끄부끄랑 부딪히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벌써 파이널 라운드인데, 과연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지. 군바랑 친구들이 모두 선택을 했고, 이제 우와, 군바가 다섯 개를 획득했어요 친구들. 가장 많은 코인을 모은 군바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블록 두드리기예요. 박스에 맞춰서 블록을 두드려서 코인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박스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군바가 느리다고 하는데, 군바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자고. 지금도 느리다고 하다니, 안돼 안돼, 이렇게 정확하게. 우와, 그래도 점프를 열심히 하고 블록을 두드리고 있는 군바랑 친구들, 좀 느리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이번엔 좀 빠르고 이번엔 정확했대요 친구들.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에 맞춰서 이렇게 잘 두드리면 멋진 연주도 같이 할 수 있나봐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친구들 연타로 이렇게, 우와, 동전을 많이 획득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부끄부끄랑 쿠퍼주니어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파티를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